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통합에 반대하는 평화개혁연대의 토론회에서는 이제 합의 이혼을 고민할 때라는 의견까지 제시됐습니다. 국민의당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국회의원 모임인 평화개혁연대가 광주에서 새 규합에 나섰습니다. 토론의 기조 발표자는 통합파와 반대파는 함께하기 어려워졌다며 합의 이혼을 고민할 때라고 제안했습니다. 전국의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민주진영 사람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서로 더 나빠지기 전에 이전 두고 하지 말고 현 시점에서 합의 이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당 국회의원 5명이 참석했고 다른 5명은 영상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 뜻을 함께했습니다. 지금 바른정당 쪽에서는 선 국민의당 통합 후 자유한국당 통합이란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의 대표께서 통합을 하신다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않고 우리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에는 통합 반대파인 평화개혁연대는 오늘 초선 의원 10명을 만나 통합 반대를 적극 설파할 예정입니다. 이에 맞서 통합 찬성파 의원과 안철수 대표는 오늘 부산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를 초청해 새 규합에 나섭니다. 합의 이혼이란 말까지 나오면서 국민의당의 분당이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